민선 6기 들어 청년 도시 광주의 브랜드화를 내건 광주시는 올 한 해만 청년 관련 44개 사업에 286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은 뒷걸음질입니다. 광주의 청년 취업자 수는 2년 새 11%나 줄면서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전국 최고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데가 이유가 있고요. 숫자로 본다면 뭐 실업률하고 상관없이 취업했던 사람들 중에 1만 2천 명이 더 취업이 안 됐다라고 하느냐. 청년 정책이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건 양질의 일자리 마련보다 세계 청년 축제 개최 등 전시 행사에 치중하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입니다. 청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기서 뭐 축제 몇 개 하고 이것이 청년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광주시는 열악한 지역경제 탓으로 돌리며 정책에 잘못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역 여건이 그런 것뿐이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그게 금방 성과로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 한 해만 청년 천여 명의 연봉과 맞먹는 286억 원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광주시의 청년 정책. 더 늦기 전에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